오른손한테 인기가 많겠지. 이런 말 어디서 배웠니? 그런 드립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저질스럽잖아. 빌리언 사과에도 크리스마스가 왔다. 야, 굴쩍굴쩍. 나한테 산타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야! 야, 딸쟁이! 새어 찔렀다. 2년 만에 접속했음. 야, 전역했구나. 군대 갔었잖아. 나한테도 드디어 산타가 찾아왔다. 크리스마스엔 역시 여전했다. 야, 이 권성현 이거 진짜 상태 안 좋네. 얘가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고 있는데 베타민데. 베타민 뭐야? 지금 접속 안 한 새끼들 다 죽여야 함. 2년 전 거 그대로다. 여튼 전역을 했네요. 어젯밤 먼저 씻을래? 아니야, 너 먼저 씻어. 그래, 먼저 씻을게. 왜 이렇게 어색해? 갑자기? 같은 집에 지낸지도 벌써 20일이 지났고, 집에서도 샤워할 때 물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호텔이란 공간에 같이 있으니 왠지 느낌이 묘하게 다르다. 성현아. 응? 나 다 씻었어. 그래? 피곤할 텐데 빨리 씻어. 잠깐만, 이거 나 지금 스트리밍 모드 걸었는데. 굳이 빨리? 뭐야 이거? 얼른 자고 싶어. 왜 굳이 빨리 씻으라고 하는 거지? 천천히 씻어도 상관없잖아? 설마 이 신호는... 야, 이 게임 수위가 좀 높다던데. 설마... 나는 샤워를 하며 생각했다. 잠깐만, 다혜는 친구인데? 아니, 다혜도 여자이긴 하지. 근데 우리는 친구잖아. 그리고 아직 뭐 손도 안 잡았고. 아니, 손은 그때 잠깐 잡았나? 아니야, 솔직히 그건 노카운트지. 그러면 이거 진도가 너무 빠르지 않...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상상인 것 같은데. 그냥 다혜가 나를 이성으로 마음에 드는 건가? 근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은 그 제트스타에 올 때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더 많으니까 9살 차이.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줘야 하나? 아, 혹시 다혜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아주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지금. 응? 다혜야, 내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응? 상상이었다. 진짜 빨리 자고 싶었던 거구나. 호텔의 침대가 트윈베드이기도 하고. 야, 좋은 데 잡았네. 이거 풍경 좋다. 결국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일은 없었다. 내일 체크아웃 할 때 다혜랑 같이 있는 거 보여주면 안 될 텐데. 여자랑, 그것도 코서랑 같이 호텔에 있는 걸 다른 직원들이 보면 큰 오해를 할 게 분명하니까. 직원들 몰래 호텔을 탈출하자. 잠깐만, 아, 시야를 피해서. 오케이, 귀엽네. 숨어! 아, 왜 안 숨어져? 어떻게 숨죠? 아, 이렇게. 오케이, 지금이다. 와, 여기도 있어? 아, 여기 숨을 수 있구나. 한 번에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야, 한 번에 안 되게 해놨어. 여기 잠깐 숨었다가.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 될 것 같은데? 아, 되네. 수고하세요. 어이! 아니 야, 급 반전 뭐야? 야, 쟤는 시야가 왜 이렇게 넓어? 지금이다. 저거 여자애 미친놈이잖아. 아예 빠져나왔다. 휴, 겨우 빠져나왔네. 아, 예뻐. 지금부턴 다혜한테 부산 구경 좀 시켜줘야겠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응? 먹고 싶은 거라든지 배고프지? 난 잘 몰라. 아무거나 다 좋아. 아, 부산에 오면 국밥? 그렇긴 하지. 그래, 국밥. 그리고 밀면? 다 알고 있는데? 어, 그리고 어묵? 파전? 낙곱새? 씨앗 오떡? 도넛스? 뭐야,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그걸 다 아는 거야? 그거 말곤 잘 몰라. 저게 다 아니야?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아무거나 빼고 얘기해봐. 그럼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하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개 먹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밀면은 무조건 먹고 국밥이랑 그럼 일단 첫 끼니니까 간단한 거. 나 도넛스 먹어보고 싶어. 왜 그렇게 유명한지 궁금해. 아, 근데 부산에 도넛스가 유명해요? 아, 그래? 그러면 거기 유명한 장소가 있지. 난 도넛스는 몰랐는데. 다위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곳은 어? 뭐야? 여기 있었는데? 왜 그래? 아니, 분명히 10년 전에 왔을 때 여기 있었다고. 여기 뭐가 있었던 거야? 도넛스의 성지가 여기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이미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한참 먼 곳에 새로운 지점이 생겼다는. 야, 미안하다. 없어졌나봐. 여기 바닷가 되게 이쁜데 바닷가 보면 안 돼? 아, 그럴까? 배고픈데 밥부터 먹을까? 일단 근처 육개장 칼국수 집에서 간단히 끼니를 띄웠다. 대충 들어간 집 치고는 괜찮네. 야, 맛있었겠다. 아니야, 나 맛있게 먹었어. 여기도 유명한 집 같던데? 그리고 나 처음 먹어보는 거라 맛있었어. 어땠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맛이던데? 야, 칼칼한 느낌인데 깔끔하고 담백해서 맛있었어. 아, 다혜가 너무 착해. 아, 내가 다음엔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난 다혜와 바닷가로 향했다. 이렇게 착한 주인공 너무 좋아. 바다 냄새가 있구나. 짠 냄새 나지?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멀리 있을 때 나던 냄새랑 지금 가까이 바닷가로 왔을 때 냄새가 달라. 그 특유의 바다 냄새가 있죠. 나한텐 어떤 냄새? 이걸 왜 물어봐? 좋은 냄새나? 너한텐 남자들 특유의 호레비 냄새가 있어. 뭐 호레비? 땀 냄새 같은 거 말하는 거. 그거 나도 진짜 모르겠다. 호레비 냄새라는 게 뭐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오래된 각질 냄새라고 해야 할까? 그 냄새가 나한테 난다고? 너네 집에 처음 갔을 때 나던 냄새가 있어. 아, 지금도 우리 집에서 그런 냄새가 나니? 지금은 나도 적응이 됐는지 잘 안 나. 아, 그리고 우리 같은 냄새 나. 같은 냄새? 같은 샴푸 쓰고 같은 바디워시 쓰고 같은 세제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치? 이젠 나한테도 호레비 냄새도 나겠지? 야, 나한테 호레비 냄새 난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며 걸었다. 우리 안 지 얼마나 됐지? 게임으로는 8년? 같이 지낸 건 2주 됐지? 야, 같이 지냈다니까 좀 이상하다. 2주밖에 안 됐는데 이것저것 많이 했네. 쇼핑하러 같이 가기도 하고 PC방도 가고. 그리고 나는 살면서 코스프레 같은 거 할 줄 몰랐어.
그러게, 그건 못 잊겠다. 아, 이미 흑역사 박제돼서 잊을 수가 없구나. 그것보다 못 잊을 기억이 있긴 해. 어? 뭐지? 그게 뭐야? 내 그림이 크게 걸려있던 거. 그리고 사람들이 내 그림 보고 좋아해준 거. 코스프레보다 그게 더 기억에 남아? 이후에는? 그림은 내가 고생해서 그린 거잖아. 내가 고생해서 그린 그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보기 좋았어. 코스프레는 재밌는 경험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줬고 내가 고생했던 건 아니니까. 다른 공모전 당선작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다에 네가 그린 그림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데, 혹시라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면 해보고는 싶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직 내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력서라도 내보면 되지. 뭐 안 되면 말고잖아. 아직 나한텐 너무 먼 얘기야.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다혜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이어가잖아.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며 노는 사람들이 보였다. 침묵을 먼저 깬 쪽은 다혜였다. 바다에 못 들어가 봐서 아쉽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옷 좀 챙겨올걸. 아니 뭐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아. 만족스러워. 바다에 들어가보진 못해도 바다에 나가볼까? 바다에 나가다니? 요트가 출발하고. 요트 탔어? 검색을 해보니 요트를 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고 비용이 약간 비싸긴 했지만, 근데 이거 은근 주인공이 돈을 잘 버나 봐요. 아까 호텔도 그렇고. 그래도 부산에 왔으니 기분은 내봐야겠지. 멀미는 안 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넌 괜찮아? 저도 배멀미는 안 나더라고요. 야, 너 덕분에 요트를 다 타보네. 너 만나고 되게 신기하고 처음인 경험들 많이 해. 그냥 다. 먹는 거, 노는 거, 그리고 아플 때도. 나 응급실 처음 가봤었잖아. 아니 어른 되고 나선. 옛날에 많이 아팠나? 그리고 게임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한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약간 다혜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바빴잖아. 원래 현생이 바쁘면 게임에 소홀해지게 돼. 내 김폭달이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 간만에 들으니까 분명 서운해하고 있겠지? 만약에 게임 서비스 종료라면 어떨 것 같아? 서비스 종료하면 너 백수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지금도 유저가 줄어들고는 있으니까 게임이 100년씩 유지될 수는 없잖아. 다른 게임 찾아서 할 거야? 아이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내 생계가 곤란해져. 아, 생계? 쌀먹을 할 수가 없잖아. 야. 그러니까 일단 일을 찾아봐야 하고. 그거 말고 뭐 감성적인 그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었어? 슬프고 서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빌리온 사과가 서비스 종료하면? 새 직장을 찾아봐야지. 그때까지 내가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권성현 파이터 입장에서는 어때? 워낙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내 삶의 일부잖아. 근데 그렇긴 하네요. 지금 권성현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빌리온 사과를 많이 해서 들어온 건데, 이 게임이 사라지면은 다른 게임을 쉽게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 다른 게임에도 나랑 같이 할 거야? 나는 막상 게임을 안 해도 게임 생각이 많이 안 나는 거 보면 나는 빌리온 사과가 아니라 권성현 파이터랑 노는 게 재밌었나 봐. 야, 그래, 그럼 약속할게. 너도 약속해. 다른 게임에도 나랑 같이 하기로. 거의 그냥 그 사귀는 수준 아니야 정도면은? 나중에 여자친구 생겨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아, 너 닉네임 때문에 절대 모르지 않을까? 하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너무 큰 걱정하면 안 된다 했어. 빌리언 사과가 서비스 종료하는 일? 아니, 너 여자친구 생기는 일. 이 자식이. 야, 내가 일부러 안 사귀는 거야. 네 오른손
여자분한테 인기가 많겠지. 어우, 이런 말 어디서 배웠니? 그런 드립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저질스럽잖아. 야, 너 그거 오해야. 오해는 무슨, 딱딱한 노란 휴지가 아주 뭉텅이로. 아니, 그거는 오렌지 주스를 쏟아서. 그리고 나는 왼손, 그걸 왜 말해? 다혜와 장난을 치다 무심결을 바라본 다혜 얼굴에는 노을 빛이 내려지고 있었다. 응? 왜? 반했구만. 아니야, 아무것도. 난 괜히 다혜의 얼굴을 계속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왜일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냐? 자기 불리하니까 말 안 하고 시시하게. 아, 눈이 근데 되게 예쁘다. 약간 보라색이. 야, 집으로 돌아왔네요 드디어. 부산 끝나고 18살 봄, 오랜만에 일기를 쓴다. 다시 빌리언 상하가 재밌어져서 일기도 잘 못 쓰고 그림도 잘 못 그린다. 유저들이 팬아트 이벤트를 열었는데 거기에 내일 그림이나 그려볼까? 야, 호감도 80%야. 야, 100% 찍겠는데? 원석이 형이 따로 보자고 얘기해서 근처 공원으로 왔다. 야, 제트스타 준비 많이 했더라. 고생했다. 야, 전형적인 약간 회사 그 인싸상. 내가 아닌 건 없지 뭐. 하필 큰 프로젝트 앞두고 사업팀이 다 나갈 줄 어떻게 알았냐? 네가 그래도 큰 똥 하나 치워서 다행이지. 그건 그렇고 아직도 개발팀이 텃세 부리냐? 난 그게 텃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아휴, 어차피 망해가는 게임에 꼴만 빨려고 하는 새끼들. 저런 새끼들 진짜 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아 맞다 형, 우리 신규 채용은 다 없어? 야, 이거 설마 다 해? 우리? 야, 있는 직원도 다 나가는데 인력 충원이 있겠냐? 그렇지. 왜? 뭐 추천할 사람이라도 있어? 아, 일러래 하나. 뭐? 너 예전에 너네 집에서 잤다던 걔? 정확히는 이번에 공모전 우승하네. 야, 그러고 보니까 너 걔랑은 어떻게 됐어? 사겨? 아니 뭐 사귀진 않고. 야, 조심해. 너 그렇게 사람 데려오고 하다가 진짜 좆된다. 좆돼. 그렇긴 하죠. 내가 괜히 얘기했네. 신경 쓰지 마. 혹시 일로레는 처음에 회사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키지는 않는데. 왜? 회사가 공고는 안 올려놔도 상시 채용을 하기도 하거든. 그리고 피디님 특별 지시가 있기도 했었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포트폴리오랑 이력서라도 줘봐. 이게 잘못 엮이면 좀 안 좋긴 하거든요. 대신에 너랑 관계 있는 거 티나면 안 된다. 야, 이 형이 근데 진짜 되게 좋은 형이야. 현실적이고 되게 좋은 형이야 진짜로. 그럼 자리가 있는 거야? 어차피 주니어 레벨일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인력으로 쓰기보다는 길게 보고 키우는 거지 뭐. 우리 회사가 빌리언 사가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언제까지 해주면 돼? 되는 대로 줘. 야, 아, 이제 들어가자. 이번에 고생 많았다. 야, 멋지네 이 형. 처음엔 좀 별로였는데. 집으로 돌아와 다혜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야, 복장이. 지금까지 너 그렸던 그림 다 모아놨어? 가지고는 있는데 다는 아니지? 아, 그걸 왜 안 모아놔? 연습한다고 그린 것도 있고 다 완성 못한 것도 있으니까. 야,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 거라도 좀 줘봐. 아, 왜? 싫어, 부끄러워. 아니, 먼저 앞에 말을 하고 이거를 달라고 해야지. 갑자기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냥 그림인데 내놔봐. 아니, 좀 야한 그림도 있고 사진도. 빨리 내놔봐 그러면. 그리고 내 그림은 모델이 나잖아. 너한테는 좀. 오늘 회사에서 물어보니까 아트팀 신입 자리가 있대. 그래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라도 달라고 하더라고. 뭐? 저번에 네가 기회 되면 아트 쪽으로 일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괜찮아? 뭐가? 내가 지원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난 안 될 텐데 뭐. 아니 뭐 지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그래도 확률 0% 가짜를 0.1%로 올릴 순 있잖아. 그 정도면 할만한데? 그럼 뭐 준비해야 해?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을 한 곳에 잘 모아두고 그리고 이력서 써야지. 이런 그림도 되는 거야? 화면에는 노출이 엄청난 일러스트를 가득했다. 야, 이거 만약에 그 미검열판이었으면 나왔을 것 같거든요? 느낌상? 야, 궁금해.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데? 근데 다혜야, 응? 설마 이런 것도 다 네가 직접 사진 찍어서 그린 거야? 아니? 아니, 너 그림 그릴 때 직접 찍어서 그린다고. 약간의 정적이 흐르는 동안 눈이 마주쳤다. 미친놈아, 왜 시선이 자꾸 밑으로 가? 상상하지 마, 상상하지 마. 내 작업 방식이니까 존중해 달라고. 아, 그럼 존중하지. 내가 도와줄게, 이력서는. 자, 일단 이름을 적고. 맞다 해. 그럼 성별. 남자로 쓸 수도 있어? 쓸 순 있지만 이것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할 수도 있지. 치, 난 남캐가 더 좋은데. 그건 나중에 캐릭터 만들 때 그렇게 하고. 주소는 원래 있던 집 주소로 해놓고 연락처랑 이메일 썼고 학력사항을 써야 되는데. 나 가락고등학교 졸업했어. 고졸. 그거 말고는? 또 필요해? 그나마 다행인 건 게임업계에선 학벌이 굳이 크게 필요 없다는 점이다. 아, 진짜요? 아니야, 더 필요 없어. 자격증은? 전문기술 같은 거 말하는 거야?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거? 대장장이? 기계공학? 게임 전문기술 말고 토익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건 없지. 그래, 그러면 뭐 수상 경력이나 다른 회사 경력 사항은 없겠지 뭐. 이번에 공모전 입상한 거랑. 어, 좋아 좋아. 그리고 전 시즌 다 전설 찍은 것도 돼? 빌리언 사과의 PVP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다혜는 한 시즌도 빼놓지 않고 상위 0.1%에게만 주어지는 직호인 전설 등급을 획득했다. 안 되진 않지만, 어, 근데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빌리언사가 회사에다가 내는 거니까. 그러면 서버 최초 만렙프리스트는? 그래,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에이, 그러면 안 쓸래. 더 써야 하는 건 없어? 아트 쪽은 자기소개서 안 쓰니까 더 쓸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텅 비어 있잖아. 알겠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 메일 보내기 전에 나한테 꼭 보여주고. 다 되면 말해줄게. 귀엽네, 둘이 붙어가지고. 어, 뭐야? 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구나. 아니, 이런 자세를? 아, 옷 너무 예쁜데? 보통은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않는 다혜인데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걸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다혜가 나에게 보여준 것은 청첩장이었다. 와, 너 아싸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언제 받았어? 그러게? 어릴 때 잘 챙겨줬던 언니가 줬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인데.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곳은 처음 가봐서. 성현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나만 믿어. 같이 가네요. 그렇게 해서 다혜와 함께 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 결혼식이 신부보다 더 화려하거나 이쁘면 안 된다고? 야, 예의가 있어. 자기가 아무리 이쁘게 해도 언니보다 이쁠 수 없다면서. 야, 친한 언니 나오는 거요?
안 남았나? 성현아, 아직 시간 남았는데 왜 이리 일찍 왔어? 원래 30분 정도 미리 와서 신랑 신부도 보고 그러는 거야. 그건 그렇고 너 축의금 얼마 낼 거야? 축의금? 그냥 이 청첩장만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친한 언니니까 뭐. 이거는 그냥 언제 어디서 결혼하는지 알려주는 용도야. 그럼 이제 청첩장은 필요 없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일단 내가 들고 있을게. 그 마음만 주기엔 어른의 사정이 있어. 언니분이랑 어떤 관계야? 어떤 관계? 얼마나 친한 것 같아? 자주 보진 못했는데 어릴 때 나한테 트북이 선물해준 언니야. 노트북은 좀 비쌀 텐데. 난 봉투에 10만원 넣었다가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20만원을 넣는다고? 아무리 그 다혜랑 연관이 돼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넣는 거야? 보통은 10만원인데 우리는 둘이기도 하고. 아니 돈을 너무 팍팍 쓰는데 주인공이? 그리고 트부귀를 준 사람이라면 김폭달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니까 많이 넣을만 하지. 야 멘트 좋았구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결혼식 기다리면 돼? 이제 신부를 보러 가야 돼. 식 끝나고 보면 안 돼? 그때는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을걸? 결혼은 결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여기도 어른의 사정이. 너만 하면 어른의 사정이래. 안을 슬쩍 보니 조그마한 보라색 머리 여자분 말고는 사람이 없었다. 다해 보자 엄청나게 반가워하는 신부. 왠지 나를 보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신부 입장. 야 이것도 러브 딜리버리 노랜데? 이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서 너무 좋아. 어? 잠깐만 이거 어때? 설마 우리 언니 이쁘지? 러브 딜리버리에 나왔던 주인공 아닌가 여자? 그 라떼 있었고 그 한 명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특히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보고 있으면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기분 좋고 성스러운 느낌이 있달까? 어떤데? 예쁘다.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나는 그 크기를 감해보기 아 뭔가 싸한데? 뭐가 내 귀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다이. 야, 너 밖으로 나와. 아, 진짜 그냥 여자 가슴이라면 환장해가지고. 아 아니야 그거. 네 그 손 모양은 뭔데 그거? 아니 그건 그 키를 키를. 아 이제 하이라이트 이건 꼭 봐야 돼. 아 당신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 야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1편 그거랑 신랑은 신부 반주이 양을 아내로 맞이. 맞네 반주이. 그러니까 신랑이 1편의 주인공이죠. 러브 딜리버리.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야 멋있네.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아프고 삶이 고난스러워도. 야 주례사 멋져. 외면하지 않고 신부의 스타일이다. 곁에서 영원히 신부를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까? 예. 신부 반주이 양은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뭔가 신부에 비해 신랑한테 하는 질문이 어려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신랑 되기 힘들구만. 그쯤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례의 질문에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는 신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큰 박수와 함께 터지는 종이 폭죽. 종이 폭죽? 그리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무슨 일이지? 어? 저 사람은?
와, 라떼죠? 다 나오는구나. 얼마 전 공개 결혼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유명 여배우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야, 이거 딜리버리를 되게 재밌게 한 사람이라면은 진짜 남다르겠네요, 이 게임 할 때. 보통 유명인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몸을 사릴 텐데 확실히 저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구나. 나중에 인터넷에 글 써야지. 굉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다의 말수가 줄어들었다. 결혼식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았어? 나는 희망이 막 생기더라. 아, 신부는 이쁜데 신랑은 좀 찐따하더라고. 연예인 본 것도 신기했고. 이뻤어? 얘 상태가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걔랑 사귀지? 이미 결혼했잖아. 권라 때도 진짜 찐따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유명했잖아. 아, 그래? 그럼 결혼 안 하고 사귀자고 했으면 사귀었을 거야? 에이, 뭐... 사귀었겠네. 그치? 아까 뭐 눈을 못 떼던데? 이쁘니까 좋아? 누구? 둘 다. 야, 질투하네.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가슴이 그렇게 좋아? 전 안 좋아합니다. 게임 쪽 주인공이 그런 거예요. 전 안 좋아. 갑자기? 가슴이? 아까 뭐 손을 그냥 아주 이렇게 어? 그렇게 좋았어? 아이, 그건 그냥 손목이 안 좋아서. 나도 아니야. 언니 이쁜 건 맞지 뭐. 아, 가방 너 그렇게 맸어? 가방이 어때서? 어깨 불편해서 이렇게 맨 거야. 야, 언니 이건 너무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낸다, 주인공한테. 그래? 왜? 가방도 내 맘대로 못 매?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세 명 캐릭터 중에 다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난 크기보다는 모양이 더 내 취향이더라. 나 안 작아. 나도 한 가방 얘기한 건데. 가슴이 그렇게 좋으면 가슴 큰 애랑 친구하던지. 난 괜히 다른 쪽을 바라보며 얘기했다. 난 오늘 네가 제일 예쁘더라. 연예인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제일 예쁘냐? 나한텐 그렇게 보였는데. 거짓말. 넌 결혼하면 어떨 것 같다. 순간 현타 왔어요 방금. 예. 결혼. 신부 박다혜하면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뭐야? 그냥 네 결혼식은 어떨지 상상해보는 거지. 아, 진짜 말 안 듣는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 느낌이겠지? 만약에 한 10년? 10년 후에도 결혼 못하면 내가 같이 살아줄까? 야, 이거는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뭐? 그냥 같이 살아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야...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싫음 말고. 그래, 알았어. 뭐 10년이나 남았는데. 난 다혜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만약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면? 그럼 축하해줘야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고맙다고? 너랑 결혼할 뻔한 거 살려준 거잖아? 어이없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분명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같이 현관을 들어와서 같이 나라는 신발을 벗는다. 집에 들어오면 긴장이 풀려 한숨을 쉰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이곳은 이제 나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이 듯하다. 만약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런 기분일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난 이런 게 흔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다혜와 나는 뭘까? 딱 봐도 그거지. 썸이지 뭐. 응? 어. 야, 반주이 주인공 라떼 아냐? 오랜만에 주희 언니가 친구들 데리고 놀러왔다. 주희 언니는 늘 잘 웃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 더 행복해 보였다. 만약에 권성현 파이터를 실제로 보면 주희 언니가 데려온 친구랑 비슷한 느낌이려나? 평범 씹덕. 빨래통에 들어있는 다혜의 속옷을 보니 생각보다 크다. 가슴만 가리는 건데 뭐 이렇게 크지? 이거 잘하면 내 얼굴도 가려지겠는데? 진짜 가려지려나? 해볼까? 아이고. 이 미친 새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새끼는 맞는 것 같아. 나가, 나가, 나가! 갑자기? 이런 거 사준다고 안 풀려. 개변태 아저씨. 아이, 오해가 아니었어. 오해는 무슨? 내 브라에 얼굴 파묻고 있었잖아. 맞잖아. 그건 맞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 아니면? 무슨 목적이야? 설마. 야, 진짜 너 더러워, 불결해. 아니야. 아, 이것 때문에 난 다혜에게 선물을 건넸다. 이게 뭐야? 야스트 입사. 선물 상자를 살짝 열어보는 다혜. 어? 이거 여기서 열어봐도 돼? 야, 속옷 선물은 좀 아니지 않나? 어서오세요, 야스 24입니다 아, 저 선물 하려고 하거든요. 아, 여자친구분이요? 아, 그건 아닌데. 사이즈는 아세요? 65F. 그 사이즈면 고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야, 되게 커가지고. 일단은 이쪽 보시겠어요? 스타일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그냥 적당히. 어떤 게 잘 나가죠? 한번 어떤 거 입히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오우야. 그러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아, 상상이요? 상상력을 풀가동하여 구입한 속옷 세트. 이거 사려고 했는데 사이즈를 모르잖아. 그래서 사이즈 보려고 그랬지. 사이즈 보는데 왜 얼굴을 파묻고 있냐고. 그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다르고 하니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아, 생일 축하해. 아, 생일이구나. 어?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았어? 와, 이력서 쓸 때 또 봤나 봐, 미친. 새 속옷 입고 면접 보면 잘 된대.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아, 면접이라니? 원석이 형을 통해 다혜의 서류 합격 소식을 조금 더 먼저 들을 수 있었다. 합격했구나. 진짜? 신입치고 평가가 좋았나 봐. 이번 공모전 그림도 좋았고. 뭐야, 나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해? 직군마다 다르지만 아트는 보통 실력만 보니까 면접관 싸대기를 갈기지만 않으면 합격할걸? 그래도 뭔가 준비는 해야 하잖아. 기본적인 건 도와줄게. 면접 보는 날 그 속옷 입고 가. 이거 면접 때 입고 가라고? 아까 말했잖아. 새 거 입고 하면 잘 된다 했어. 아,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나 면접 볼 때. 그리고 승부 속옷 하나 있어야지. 승부 속옷이 뭐야? 그 중요한 날 입는 속옷이 있어. 별게 다 있네. 제대로 못 봐서 이쁜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마워. 생일 신경 쓰고 있는지 몰랐어. 원래 생일은 친구가 챙겨주는 거야. 어? 문자 왔다. 이거 봐봐. 박다혜님의 1차 서류 심사 결과는 합격입니다.
진짜네. 그러게. 야, 근데 이거 식당도 진짜 되게 비싼데 왔네. 둘 다 똑같아. 둘 다. 권성현 네가 준 거잖아. 그래서 나한텐 똑같아. 아니야, 네가 하라고 하니까 했지. 고마워 진짜. 이 정도면 아까 개변 퇴직한 건 노카운트로 해줄게. 오해는 무슨? 어쨌든 얼굴 파묻고 있었잖아. 어우. 레스토랑이 꽤 멀었지만 날씨도 좋고 해서 그냥 집까지 걸어오기로 했다. 사실 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뭐지? 벌써 한 달 다 됐네? 집주인분한테 연락은 왔어? 아, 응. 아, 곧 떠나겠네요? 약속한 날 다 됐으니까 이제 집소리 됐겠지? 집에 돌아갈 거야?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지금도 미안한데 우리 집에 가야지. 그렇구나. 언제 가려고? 3일 후면 딱 한 달이잖아. 그렇지. 주인공 겁내 실망했어 지금 딱 봐도. 마침 그때 집소리도 딱 끝난대. 그럼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게. 아, 그래? 나 집에 가도 자주 볼 거지? 게임에서 보면 되지. 아, 권성현이랑 게임에서 얘기하면 이제 어색할까? 8년 동안 게임에서 얘기하다가 한 달 잠깐 귓말 안 한 건데 어색할 게 있을까? 그건 그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난 그 말에 복잡해졌다. 사실 이렇다. 다혜와 나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다. 지금이 비정상이고 다혜가 다혜 집으로 가는 게 정상이니까. 어차피 집이 멀지도 않고 또 다혜가 면접에 합격하면 회사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난 그게 근데 걱정되는데? 회사에 합격하면은 또 그 미친놈 있잖아. 이준엽.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했다. 잠깐 고민이 되었다. 게임만 하면서 그렇게 보낼 거야? 너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해. 이대로 어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프로게이머라도 할까? 똥게임이라 대회가 없어. 팩트. 30일째. 야, 간다. 응, 다 챙겼지. 뭔가 좀 아쉬운데? 너가 사준 옷들이랑 너가 사준 속옷은 이미 입고 있고. 그러고 보니 난 받은 거밖에 없네. 올 때는 빈손이었는데. 잠깐, 빼먹은 게 있잖아. 응? 뭐가? 컴퓨터 가져가. 야. 그냥 놔두자. 다음에 놀러오면 여기서 같이 게임하면 되잖아. 뭐 그러던지. 야, 처음 빗졸당 맞고 두리번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나 갈게. 잠깐! 응, 왜? 아니, 나 그 잠깐 볼 일 있어가지고 같이 내려가자고. 그래, 알았어. 나 갈게. 또 연락하자. 원석이 형한테 듣기로는 오늘 면접 결과 문자가 갈 거라고 하던데. 아, 최종 면접. 합격했으려나? 합격하면 전화하겠지? 갑자기? 성현아. 뭐지? 있잖아,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있어. 아, 다시 사나 보다 여기서. 이거 얘기해 주려고. 뭐부터 들을래? 갑자기?
빨리 빨리 골라봐. 그럼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나 전에 면접 본 거 합격. 합격했대. 축하해. 승부사고시 진짜 효과가 있었나? 아무튼 고맙다고 말하려고. 아니야, 그건 네가 잘한 거지. 그래도 권성현 덕분이지. 그럼 나쁜 소식은? 아, 그게 실은 수리가 다 안 됐구나. 우리 집 있잖아, 조금만 더 있다가 오면 안 되겠냐고 해서. 집주인분이 수리업체 계약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미리 못 말해줘서 미안하다고 하긴 하시는데. 미안해. 너희 집에서 오늘만 있다가 내일 나가도 될 거? 아, 물론이지. 난 다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야, 잘됐다 다혜야, 진짜로. 응? 잘된 거야?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와, 잘됐다. 너 면접 합격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 기분 탓이야. 그냥 뭐 심심했는데. 집수리에 문제가 생겼더니 정말 나쁜 소식인걸? 그럼 미안한데 하루만 더 있다가 가도 될까? 미안. 그냥 이렇게 된 거, 그 집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있다가 가. 그건 너무 눈치 보이고 민폐잖아. 하루면 돼. 꼭 한 날 이렇게 정해놓는 것도 마음 불편했어. 일단 기한은 정하지 말고 너 편할 때까지 있어. 그럼 일단 집소리 닫을 때까지 조금만 더 신세 질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혹시 내가 짐 되는 것 같으면 눈치껏 내가 먼저 사라져 줄 거야. 아, 이거 뭐죠, 멘트? 뭔가 좀 불안한데요? 야, 네가 무슨 짐이 된다 그래. 어차피 반값으로 골드 주잖아. 나도 이득이라고. 이거는 거래야. 내가 그 합격주 사줄게. 합격주? 야, 이제 술까지 먹어? 나 술 안 마셔봤는데 편의점에서 사면 돼? 아이, 뭔 소리야. 이런 날은 나가서 마셔야지. 너 민증 가져왔니? 아니, 잃어버렸는데. 그럼 그냥 가자. 내가 또 별명이 프리패스권이잖아. 프리패스권? 지금까지 민증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고등학생 때 마시고 그렇구나. 그런 건 아니지? 편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을 봐. 마셨을 것 같아? 중학생 때도 마셨을 것 같은 얼굴이야. 야, 술집. 이런 곳은 나한테 익숙한 분위기지만 다혜는 이런 곳이 처음인지라 조금 어색한 티가 났다. 몇 잔 마시니 볼도 살짝 빨개지고. 소주 마셔? 조금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먹을만하니? 응! 커피는 진짜 쓰고 별로였는데 맥주는 생각보다 맛있어. 아, 맥주? 그럼 소주 먹어볼래? 꼭 원샷으로 먹어야 돼? 뭔 개소리야 갑자기? 이거 뭐야? 대체 무슨 맛이 이래? 이게 처음 마셨을 때는 진짜 쓰고 맛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면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괜찮아. 그렇긴 하지. 난 이거 진짜 못 먹겠어. 아, 나 지금 못 마신 지 3일 됐는데. 내일은 마신다. 얘 취했다. 야,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어느덧 둘이서 소주 3병을 먹었다. 술이 끊기잖아 지금. 어? 안 돼,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아, 모르겠고 달아 지금. 안 돼. 맛있어. 성현아, 회사 가면 막 술 마시고 그래? 회식? 회식 거의 안 하는데 가끔 하긴 하지. 그러면 막 술 배틀 뜨고 그래? 술로 PVP? 아이고, 얘 이상한데 지금 눈 떴네. 아니야, 꼭 그러진 않아. 가끔 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 그럼 뭐 어떻게 해? 다이 깨자고 해? 적당히 눈치껏 타는 거지. 너 괜히 승부욕 생긴다고 회식 같은 데서 술 많이 마시면 안 돼. 나 이 정도면 술 잘 마시는 거야?
잘 마시네. 뭐. 칭찬받았다. 소주 한 병 반? 둘이서 먹었으니까. 회식 때 술 안 마시는 요령도 나중에 가르쳐줄게. 어, 왜? 나 다 마실래. 이거 다음날 아침이 기대되는데? 잔뜩 술에 취한 다혜는 결국 가게를 나오며 넘어졌다. 어우씨. 발라줄 거야? 착하네 우리 성현이. 이렇게 착한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얼굴이랑 몸이랑. 아 너무 취했다. 여자친구가 꼭 있어야 되니?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 보면 난 김폭대할 너랑 노는 게 더 재밌나 봐. 아 또 나랑 놀면 엄청 재밌지. 그치? 성현아 너 아까 어 나쁜 소식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좋아했어? 그거는 비밀이야. 그럼 혹시 나 집에 안 간다니까 좋아서 그런 거야? 나랑 더 못 놀까봐 싫었어? 응?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뭐 그게 아니면 빨리 집에 가자. 업어줘 업어줘. 나 다리 아파. 나 애야 아직. 나 애 할래. 애 할 거야. 어우 이런 거 좀 못 참는데. 오글거리네요. 아, 어, 고참에 들었고 그렇게 우리 집까지 오면서 단 한 번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히 잠든 다혜의 숨소리와 다혜의 쿵닥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집에 오는 길은 너무나 짧게 느껴져. 다혜와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나에겐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아마도 난 다혜와 함께 지낸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길 바랬나 보다. 뻗어있구먼. 19살 봄.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기운이 없었다. 돈 없어. 골드를 파셈. 너 골드 개 부자잖아. 아 여기서부터 시작됐네. 아무래도 장래 희망을 찾은 것 같다. 야 36일째 뭔 소리야. 청소기? 이 시간에 매번 혼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둘이서 동시에 출근을 준비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 같이 가는군요 이제 회사에. 야 박다혜 아직 멀었어? 야 화장실 하나만 이거 좀 많이 힘들텐데. 너 오늘 내야 할 서류는 다 챙겼어? 다 챙겼어. 책상 위에는 다혜가 내야 할 서류들이 놓여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갈거야? 가방에 안 넣어? 그냥 가져갈거야. 내가 가방이 어딨냐? 이것도 가방 사주겠네. 뻔하네. 아 그거 아니야? 종이 가방. 어 가방은 못 사준다 인정이야. 어? 안돼. 어? 성현아 너 왜 아직도 세수도 안 했어? 네가 화장실에 한 시간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씻냐. 성현아 미안해. 근데 나 첫날부터 지각할 순 없어. 나 먼저 갈게. 다혜야 응? 남자는 3분이면 돼. 어? 난 안 되는데? 어? 뭐가? 잠깐만 기다려봐. 뭐란 거야? 난 아직 덜 마른 머리를 대충 털어내며 말했다. 빨라. 내가 원래 좀 빠르잖아? 토끼처럼? 3초권. 가자. 성현아 나 너무 떨려. 괜찮겠지? 거슬리는 부분 없겠지? 너무 노출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예쁘긴 한데. 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첫 출근이라 평소보다 많이 신경 썼거든. 졸업템 많이 끼고 가는 건데 달라진 거 알아보겠어? 그냥 저번에 입었던 거 아니야? 다시 달라진 부분을 찾으세요. 오른쪽 그림만 가능합니다. 보자. 일단 이거 팔찌 했고, 그 다음에 목걸이 했고, 그 다음에 볼터치가 좀 진해졌는데? 그리고 속옷?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아, 요거요? 아, 이거 했죠? 매니큐어. 오, 권성현 눈썰미 좋은데? 뭐 매일 보는데. 매일 나만 보고 있었던 거야? 아, 근데 미니 게임들이 되게 센스 있다.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네. 아무튼 축하해. 이제 어른이네. 나 잘할 수 있겠지? 너? 박달 전 서버 프리스트 최초 말렙. 그게 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야! 쫄지 말라고. 그래 그래, 전 서버 프리스트 최초 말렙 나 김폭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있잖아. 아, PVP 랭크 전설. 모든 시즌이잖아. 모든 시즌. 아, 그래, 중요하지. PVP 전 시즌 랭크 전설. 야, 근데 롤 전 시즌 챌린저면 대단한 거긴 해. 지하철에 탈 때부터는 다이와 따로 이동했다. 아무래도 회사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조금 힘들겠네. 귀찮겠네. 담당 팀장인 천수현과 함께 인사를 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아트팀에 들어온 박다혜라고 합니다. 부스럭부스럭. 기분 탓인가? 주변을 둘러보니 긴장을 하고 있는 쪽은 다혜가 아니라 인사를 받는 남자 직원들 쪽인 듯하다. 하긴 다혜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쁘긴 하네. 빌리언 사가에 꽤나 어울리는 마스크란 말이죠. 네? 황금 비율로 보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인간계에선 좋은 편이라나. 아, 예. 이번에 새로 들어온 박다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바탕 소란스러운 인사를 끝내고 그제야 다혜가 자리로 돌아갔다. 난 다혜에게 카톡을 보냈다. 고생이 많다. 이따 퇴근하고 따로 가. 집에서 보자. 권... 어? 어머, 다혜씨 남자친구요? 본 거요? 어?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이따가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권성현 파이터라고 적혀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남친이 있다라고 말한 게 더 낫지 않나? 깔끔하게. 근데 천수현 저 인간은 왜 남의 카톡을 마음대로 훔쳐보는 걸까? 그리고 그걸 또 얘기하다니. 미친 새끼인가? 어영부영, 점심시간이 됐다. 살도 뺄 겸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입에 물고. 야, 맛있지? 편의점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어. 특히 그 케이준 치킨 샐러드가 맛있어. 그래도 팀원들이 챙겨주겠지. 은근 신경 쓰이네. 점심시간이라 텅 빈 사무실.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 보니 다들 밥 먹으러 갔나 보다. 어? 야, 여기서 뭐해? 밥 먹으러 안 갔네? 뭐야, 왜 이렇게 놀라냐? 누구 찾아? 불러줄까? 아니, 그냥 지나가던 길이야. 그래? 일은 할 만하니? 아직은 모르겠어. 세팅하느라 시간 다 보냈거든. 아이고, 또 사람들 온다. 응? 이거 들킬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카톡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보내지 못했다. 건... 어? 어머, 다혜씨 남자친구요? 근데 권성현 파이터라고 적혀있는 걸 봤으면 알았을 텐데. 왠지 안전하지 않아. 회사에선 최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유! 나왔어. 여기서 나 기다리고 있었어?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들킬 것 같아. 아니, 그냥 하루 종일 컴퓨터 세팅만 하다가 끝났어. 잘했어? 출근하니까 그냥 컴퓨터랑 선이랑 통째로 덩그러니 주는 거야. 그래서 좀 당황했었거든? 근데 야, 예전에 우리 같이 컴퓨터 조립했던 게 돈 될 줄 몰랐다? 아, 막 그냥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선 연결 한 번에 다 하니까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빵 놀래더라고. 재밌었나 보네. 재밌었어. 다들 착하고 잘해주시고. 다혜 회사 적응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 힘든 거 하나 있었어. 뭐지? 하, 퇴근길 지하철. 아, 어? 아니, 키 크면 다야? 그래도 오늘은 머리는 아니었는데 왜 남의 등에 손 올리고 핸드폰 하는 거야? 익숙해져야지. 저녁은 뭐 먹을까? 어차피 제육 아니면 돈가스 먹자고 할 거잖아. 어, 맛있겠다 야.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어떡해. 맨날 제육 아니면 돈가스를 쳐먹을 수가 있어? 아, 안 질려? 맨날 돼지만 쳐먹으면 돼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다른 고기도 많잖아. 어. 소, 닭, 양, 오리, 생선, 어? 아, 그렇긴 해. 아, 그럼 오늘은 특별히 떡볶이 먹자. 진짜? 거짓말 아니지? 그럼. 떡볶이 먹으면 배고프다고 싫어했잖아. 아, 조금 인정이야. 둘이서 3인분 시키려고? 야, 둘이서 3인분이 뭐야. 4인분 시켜야지. 지금 양이. 아니, 나 혼자. 그렇지. 그럼 여기 앞에서. 아, 게임이 디테일하네. 집에서 먹을까? 어? 게임이 디테일해 아주. 그래, 빨리 가자. 아, 여기 먹네요. 아, 씨, 맛있겠는데. 뭐야? 마왕군의 수화 저지. 나왔음. 오, 빨라. 그렇군. 39일째. 다혜가 입사한 후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게임 회사의 특성상 평소라면 다들 죽은 눈을 하고 남이라는 신경 쓰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아, 안녕하세요 다혜씨. 야, 또 예쁜 옷 입었네. 내가 좋아하는. 가볍게 목례를 하는 김 과장님. 또 자리가 원래 저쪽이었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 혹시 일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넵,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그 여직원들이 약간 싫어한다니까? 원래 NPC마냥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 개발팀 아젠데 저 차림은 처음 보는 옷인데? 여기 택도 안 뗀 거 봐. 새 거 입고 왔어. 잘 보이려고. 원석이 형한테 들은 말로는 다혜가 로스안의 코스프레어라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다. 그 소문이 지금 회사 분위기에 영향을 준 걸지도 모르겠다. 새끼 미쳤나. 요란하게 헛기침을 하다가 사례가 들린 듯한 유진엽 팀장. 괜찮으세요? 에이, 공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여기. 성현씨.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저희 제트스타도 끝났는데 오늘 회식 한번 해야지 않겠어요? 아, 회식이요? 제트스타 때 다 고생하고 또 내일은 창립기념 휴무잖아요. 술 한번 먹어야지. 성현씨는 요즘 일 많던데. 어?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 새끼가. 저 널널합니다. 사업팀 회식비 남은 거 있죠? 예.
이따 법카랑 그 다혜씨 다혜씨는 내가 얘기할게. 내가 이따 카드 챙겨와요. 나중에 원석이한테 이름 보여야지. 고깃집인가? 아, 그러면 짠! 짠! 에. 시끌벅적한 고깃집. 소주를 담은 잔이 부딪힌다. 그래서 다혜씨는 원래 뭐 했었어요? 아, 저는 프리스트였어요. 프리스트요? 네, 시작할 때부터 쭉 프리스트였는데.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나도 누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서 전사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현실 직업을 물어보는 줄 몰랐지. 우리 다혜씨 센스쟁이네. 다혜씨 빌리언사가 좋아해요? 네, 저 진짜 좋아해요. 플레이도 많이 했었어요? 네, 저 거의 하루 종일 빌리언사가 했거든요. 오, 고수이신가 보다. 저는 서버 최초 만렙 프리스트도. 야, 다혜씨가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빌리언사가 안 해요. 네? 자랑이다 이 새끼야. 언제부턴가 게임 개발하는 사람은 게임을 해야 한다, 그런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전 만렙도 안 찍었어요. 그러면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게임 개발하는 사람은 꼭 게임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 취미 생활이 게임이니까. 본인이 게임한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틀에 갇혀있지 말고 전체적인 걸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걸. 근데 이 게임이 여러 유명 대사들을 다 게임 안에 넣어둔 것 같더라고요. 밈 같은 거 있잖아요. 뭐야? 비싼 얘기 해줬는데 표정이 왜 그래? 소주 맛없어요? 아, 네. 오늘은 좀 쓰네요, 이게. 그건 다혜씨가 사회생활을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저 많이 겪어봤으니까 달달한 소스처럼 느껴지는데. 마시다 보면 맛있어질 거예요. 그러면 한 잔 더 마실까요? 역겨운 꼰대 새끼의 전형이야. 아, 네. 한 병, 두 병. 다혜가 있는 테이블로 쌓여가는 소주병들. 괜찮으려나? 다혜씨 이자 남기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이래서 첫 술은 부모님이나 어른한테서 배워야 하는 건데. 제가 제대로 가르쳐줄게요. 자, 술은 원샷! 짠. 나는 근데 술은 원샷이라는 개념이 진짜 이해가 안 돼. 소주를 담아가지고 맛만 싹 보고 어느 정도 넘기고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갑자기 원샷 때리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생겼어. 혹시 못 마시겠으면 말해요. 나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니까. 정말요? 네. 근데 제가 라떼는 이라는 말 늙어보여서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데 라떼는 말이죠, 상사가 주면 다 받아먹었어. 술은 정신력이거든. 정신력으로 버티면 다 돼요 이게. 아니 새끼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안 먹겠다고. 술은 정신력이다? 이 자식이. 아 맞다. 이거 강제로 권한 거 아닙니다.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다혜는 말없이 남은 소주를 입에 털어넣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해맑게 웃는 이준엽 팀장. 다시 소주를 채워넣는다. 저 팀장님. 권승현씨 왜? 다들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마시는 게. 아이 진짜 이제야 술 맛 좀 나르고 하는데. 성현씨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술은 정신력으로 먹는 거예요, 정신력! 아, 제가 취해봐요, 지금? 예. 그런 게 아닌데 왜 기분 좋은 자리에서 뚜껑을 열리게 만드냐고! 오, 빡쳤어. 새끼 때리겠다? 저... 팀장님?
왜 안 합니다. 아, 회식인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제가 때려봐 한번. 어떻게 되나. 아니에요. 저 분위기가 이렇게 된 김에 술게임 하실래요? 술게임이요? 네. 입사 전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술게임이 분위기 띄우는데 좋다고 들었어요. 아, 다혜 씨가 너무 착하셔. 다혜 씨가 아주 엘리트네, 엘리트야. 진짜로. 술게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착해. 살면서 해본 술게임이라고는 술 마시고 필기 연사가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야 레전드네 이거 드립. 오, 대박이다. 나도 비슷해. 눈이 마주치자 다혜는 곁눈질로 신호를 보냈다. 술 게임이라는 게 술 먹고 게임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아, 눈빛만 봐도 서포터가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다. 마시면서 배우는 즐거운 게임. 야, 이거 알고 있지. 해가지고 딱딱 때려가지고 날리는 거지. 예. 근데 이거 뭐, 아, 제일 세게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 아, 아, 아. 그렇지. 듣고. 그러니까 다혜가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좀 머리가 아픈걸? 이거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한번 끝내보자. 어떻게 되나. 아, 안 되네? 어, 졌다. 야, 조금 어려워 이거. 이제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된 거 같은데? 되지 않나? 그럼 아, 야, 저기. 야, 저거를 못하면 어떡하니. 내가 날려보자 그냥. 아, 내가 이겨도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할 수 있지. 나 내가 져야 하는 줄. 무조건 다혜가 이겨야 되고. 한 번만 더 가자. 이거 살짝 쳐야 돼. 됐다. 깔끔하다. 절대 못 날려. 그렇지! 끝! 자, 마무리할게. 나와. 됐어. 저 팀장님? 팀장님? 뻗었다. 몸을 못 견디는 이준엽 팀장. 얼굴이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은 아닌데. 어우씨. 팀장님, 괜찮으세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게는 정리하지도 못했고 거의 기절한 이준엽 팀장만 겨우 집에 보낼 수 있었다. 팀장님 제발 가다 넘어지세요. 들어 어떡해. 술을 많이 안 취했어? 난 괜찮아. 회식 기대했었는데. 기대? 회식을 왜? 게임 회사니까 모이면 다들 빌리언사가 이야기할 줄 알았지. 야, 낭만적이네. 근데 다들 술만 마시고. 하, 피곤해. 밖으로 나가려는 다혜의 등이 크게 비틀거렸다. 취했네. 어? 나 안 취했는데? 그런 말 하면 더 취한 것처럼 보여. 저기 택시 온다. 같이 가면 안 돼? 맞네. 직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이거... 알았어. 여기 집까지 가까우니까 난 걸어갈래. 너 올 때까지 안 잘 거니까 빨리 집에 와. 이게 택시 타는 것도 위험하고 걸어가는 것도 위험한 것 같은데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게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해야지. 성현 씨는 참 친절하시네요. 예? 아, 본 거야? 회식한다길래 퇴근하다가 잠깐 들렀는데 벌써 끝났네. 성현 씨는 집에 안 가요? 전 정리하고 가려고요. 열심히네, 성현 씨. 그건 그렇고 성현 씨도 다혜 씨 좋아해요? 아니요. 분위기 묘하던데. 아니요. 둘이 약속 잡고 다른 데서 보기로 했죠? 네? 아니요. 순진하게 놀라긴. 내가 주니어일 땐 다들 그러던데. 아니요, 다혜 씨 번호도 몰라요. 정말 그래요? 네, 일하기도 바쁜데. 그래. 소녀 씨, 요즘 좋은 얘기 많더라. 좋은 얘기요? 요즘 실세라며, 성현 씨가. 나에게 조금 더 다가오면 말했다. 아, 그래요? 뭐, 제트스타 때 일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했는진 모르겠지만 PD님 오른팔 소리도 나오던데? 칭찬 감사합니다. 다혜 씨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 이상해졌단 말이야. 성현 씨는 그런 거 못 느껴요?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요. 그래요? 성현 씨는 항상 그랬지. 예전에 나한테도 그랬고. 잠시 웃더니 말을 이어갔다. 술 한잔 하고 싶어도 회식도 끝나서 끼지도 못하고. 성현 씨랑 할 얘기도 많은데 2차 갈까요? 여기 앞에 내가 가끔 가는 조용하고 분위기 뭐지? 괜찮은 원하는 게 있거든요. 뭐야? 갑자기 왜 이러지? 성현 씨 들어오고 우리 얘기할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아,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많이 마셔서요. 아, 내일 약속이라도 있어요? 차갑게 굳었다. 그럼 미안합니다. 예. 무슨 약속? 바다 좀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뭐야, 성현 씨 여자친구 있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혼자 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 얘 좋아하나? 주인공? 아니겠지? 머리도 식히고 또 안 가본 지도 오래돼서. 그래, 뭐 잘 다녀와요. 뭐 어쩌라는 거야, 병신이. 사실 다혜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좀 불안하긴 했어도 천수현이랑 다혜랑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오늘 얘기한 건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이거 약간 뒷얘기 들은 것 같은데? 다혜가 그 주인공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가끔 여기가 생각나겠지? 자주 생각날 것 같아. 야, 미니게임 다 했고 호감도 100% 다 찼습니다. 100% 트루 엔딩, 85 이상 트루 엔딩, 85 미만 새드 엔딩. 어, 난 일단 트루 엔딩이네. 이게 새드 엔딩도 있구나. 창립기념일 대체 휴무를 받고. 아, 맞다, 오늘이 창립기념일이었어. 당연히 빌리언상을 하려고 하다가 문득 다혜와 했던 얘기가 생각났다. 85 이하를 할 수 있음? 저게 미니게임을 스킵하거나 그러면은 쭈는 것 같더라고. 바다에 못 들어가 봐서 아쉽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옷 좀 챙겨올걸. 야, 다혜랑 온 거요? 바다를? 권성현. 왜?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오우야. 이거 집에서 안 입어봤니? 다혜는 오늘 바다에 온다고 인터넷으로 수영복을 주문했었다. 집에서 입을 때도 조금 작긴 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작진 않았는데. 옷이 줄어들었나? 설마 가슴이 좀 커졌나? 하여간 권성현 목소리라 아무것도 모르지?
원래 매달 가슴 크기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나는 조금 더 심한 편인 것 같고. 아, 그렇구나. 남자는 몇 초만 해도 바다 들어갈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뒤돌아서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 다혜. 오늘 유독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바다 구경이 흠뻑 빠졌나 보다. 성현아, 나 있잖아. 먼저 들어가서 놀고 있어도 돼? 그래, 멀리 가지 말고. 알았어, 빨리 와야 돼. 아, 살 좀 빼야겠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나오는 배를 숨길 방법이 없어서 티셔츠를 입기로 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4.1kg 우량하였고 중학교 입학할 때 100kg였다고? 키가 몇이야? 다혜가 보이지 않는다. 난 다혜를 찾아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어? 저 멀리서 보이는 다혜, 쟤 뭐하고 있어? 야 박다! 뭐지? 이거 뭐야? 갑자기? 어 잠깐만, 바뀌었어 비키니가. 원래 이거 아니었잖아? 다혜야 뭐해? 성현아. 어? 야 이거 약간 블루아카이브 그거 느낌으로 한 거 같은데? 자세히 보니 수영복근에 그물이 뒤엉켜 있다. 야 다혜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그물이요? 누가 옷을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물 때문인지 수영 복근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잠깐 혼자 놀게 해줬다고. 손 많이 간다, 손 많이 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대충 봐도 단단히 엉킨 것 같은데 가위 없나? 야 옆구리 건드리지 마. 이거 풀려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아, 등 간지럽히지 마. 어쩔 수 없이 맨살이 닿아서 그런지 잔뜩 간지러워한다. 나 등 예민하단 말이야. 다의 이 말을 끝으로 어색한 침묵 사이로 파도 소리만 들렸다. 한참을 고생해도 그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있잖아. 잘 안 돼? 이거 아무래도 잠깐 끈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너무 단단히 엉켜서 지금 못 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다리 8개 달린 식물이 아니라 괜찮긴 한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야 그럼 딴 데 봐. 야 약간 비꼬아버리네. 게임 안에 그런 게 들어있어. 약간 딴 데 보고 어떻게 푸냐? 아 그럼 눈이라도 감아. 눈 감고 어떻게 푸냐? 다 풀었어? 어? 다 풀었냐고. 아 잠깐만. 성현아 너 지금 보고 있지? 아니야 안 보고 있어. 너 설마 시간 끄는 거야? 아니. 존나 수상한데. 아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줬. 응? 뭐라고? 아 아니야. 야 권성현. 신의 경로. 해머 오브 저스티스.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 그래 네 이름. 권성현? 이렇게 된 거 기억 잃을 때까지 좁혀야겠어. 아니야 지웠어. 다혜는 바다 주변 모래사장으로 나오면서도 투덜거렸다. 솔직히 이번 일은 박다혜 네 지분이 더 많잖아. 아 몰라. 진짜 시집 다 갔네. 나 이거 때문에 진짜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야?
아까 전부터 계속 저거 결혼 얘기는. 아, 뭐 내가 싫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좋아, 바다 오니까. 부산에서도 갔었잖아. 그래도 그때는 바다에 직접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직접 오니까 뭔가 새롭고 좋은 것 같아. 와, 난 바닷가에 갔던 적이 10년 전인가. 회사는 직접 다녀보니까 어때? 회사도 막상 들어가기 전에는 좀 무섭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 일도 재밌고. 사람들은 어때? 응, 다들 잘해주시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아, 근데 좀 걱정되거든요 지금. 아, 수현 씨는 어때? 좋은 사람 같아. 난 지금은 티 안 내는구나.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너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좋은 사람이구나. 아니, 취소. 몰라, 너 쪼개는 거 보니까 취소하고 싶어졌어. 너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다행이네. 일은 어떨고? 응, 내가 빌리언 사과를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됐다는 게 아직 적응되진 않았지만 저건 되게 좋을 것 같다. 언젠가 내가 직접 만든 캐릭터가 빌리언 사과에 들어갈 거잖아? 완전 신나!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힘들진 않아. 빌리언 사과를 안 했으면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고. 저도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빌리언 사과를 안 했으면 너도. 하긴 나도 빌리언 사과가 없었으면 취업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큰 문제가 있어. 뭐야? 우리 둘 다 빌리언 사과 접어보려고 몇 번 시도해봤잖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게임 접는다고 하고 잘 접었는데 우리는 매번 실패했잖아.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앞으로도 절대 게임을 안 접을 것 같단 말이야? 뭐 맞는 얘기긴 하지. 유저 수가 아주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게임을 접으려면 그냥 강제로 게임이 썩정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미 너랑 나는 스스로 게임을 접을 수 없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야. 만약에 내가 게임 접으면 어떻게 할 거야? 권성현이 게임 접을 일은 없겠지만 안 그래도 재미없는 빌리언 사과가 더 재미없어지겠지? 나한텐 롤 같은 거네. 언젠간 빌리언 사과가 섭정하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이렇게 된 거 운명이라 생각하고 더 재밌는 게임 만들어보고 싶어.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다혜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PD님에게 전해주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영향을 주기도 했으니까 다혜의 존재가 빌리언 사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맞다. 이미 많은 도움이 됐지. 이제 슬슬 집에 가자. 벌써? 아니야, 집 가서 그림 연습 더 하고 싶어졌어.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도 빨리 내 몸 안 보고 그릴 정도가 되고 싶거든. 지금 그리는 그림은 내 몸이랑 너무 달라서 어렵단 말이야. 그치? 지금 그리는 게 산타 비키니 의상이라고 했지? 응, 맞아. 생각해둔 러프한 포즈 있어? 아니, 아직. 그래서 빨리 가서 그려보려고. 아까 너 그 자세는 어때? 뭐? 아까 괜찮았던 것 같아, 그 자세. 야, 너 안 봤다며. 하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야. 바닷가를 떠나며 생각했다. 맞아, 그 자세 괜찮았어. 다혜는 집에 오자마자 그림 연습을 시작했다. 예전에 다혜는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는 애였다. 나도 그게 익숙해져서 다혜가 뭘 하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의 다혜는. 성현아, 나 이것만 조금 더 하고 잘 건데. 어? 그래, 알겠어. 잘. 어차피 방도 이렇게 따로 돼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빌리언사 창작 콘테스트 드디어 20살로 왔습니다. 지금 거의 현재죠. 1등 500만 원. 500만 원이구나. 야.
새로운 빌리언사가 공모전 공지가 떴다. 1등은 무려 500만원이라 이기면 이거면 5달은 버티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까? 45. 이른 아침 회사 앞.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원석이 형이랑 인사도 할 겸 종종 회사 앞 공책에서 얘기를 한다. 원석이 형은 다이하고도 금방 친해졌다. 다른 직원들하고 다르게 거리를 둘 필요가 없으니까. 다혜 씨는 첫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제 월급으로 남는 돈은 없겠지만 혹시 남으면 적금 될까 봐요. 에휴, 요즘에는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서 돈 모으면 손해예요. 재테크 초보자한테는 우량주에 딱 넣어두는 게 제일 좋죠. 형, 요즘도 주식해? 나는 지금은 코인 하지. 요즘 코인 망한 거 아니야? 야, 다 야수의 심장으로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나도 예전에 하긴 했지. 다들 아침부터 좋은 소식 있나봐요? 아이 뭐야, 안효경 사는 얘기 했어요. 원석 팀장님이 사는 얘기를 다 하시네. 다혜씨는 이번에 하면 처음이죠? 다른 회사 사람이 오자 바로 목소리를 바꾸는 원석이 형. 야, 저 정도야? 목소리까지 바꾸? 네. 처음이신 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잘 넣었다가 빼는 거, 일단 그것만 집중해요. 이게 무슨 흥미로운 주제지? 성현 씨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넣었다가 빼는 게 일단 기본인 거. 아니 뭐 이론은 아는데. 처음이 어려운 거지. 일단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타이밍요. 타이밍이요? 중요해, 중요해. 처음엔 좀 올라가면 그때 딱 빼야 하는데 흥분되니까 빼야 되는데 잘 못 빼고 그러죠. 들어갈 때도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와, 진짜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 오, 다혜 씨 그렇게 안 봤는데 헛기침을 하며 자기에게 시선을 끄는 이준엽 팀장. 제가 또 잘 하죠. 한때 제가 소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 정말요? 하긴 개발팀들이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고 힘 못 쓰고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잘하지. 집중력이 대단해요. 훌륭해. 근데 중독성이 너무 크지 않아? 그게 중독도 돼요? 아, 그럼요. 너무 과하기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현타가 한 번씩 크게 와요. 그러면 한동안 쉬고 그러면 돼요. 저는 과하게 해도 단 한 번도 현타가 와본 적이 없습니다. 오, 팀장님 진짜 대단하신가 본데요? 대단하죠. 아, 또 제가 이거 뭐 여기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다혜 씨한테는 몰라도 여기선 좀 그렇죠. 그러면 제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미쳤어요? 됐어요, 됐어. 그럼 다혜 씨 이거 볼래요? 이거 어제거든요. 다혜에게 폰을 보여주는 원석이 형. 와, 이거 완전 와. 어제는 운이 좀 좋았죠? 뭐라고요? 나도 좀 보여줘, 나도. 이건 코인. 응? 코인. 코인. 왜 그러세요? 아, 맞다. 나 미팅 있었네. 먼저 가볼게요. 저 새끼 왜 저래? 혹시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야? 이상한 생각이요? 아, 아니요. 다혜 씨는 귀 막아요, 귀. 다혜가 뭔가 이해한 듯 크게 웃었다. 얼마 되지 않아 천수현이 다가왔다. 다혜 씨랑 자주 같이 보이네요. 많이 친해졌나 봐. 아니 근데 친하면 안 돼? 응? 다혜 씨. 네? 어디 바다라도 다녀왔나 보네.
선크림이라도 발라야지. 피부 다 일어나고. 이게 뭐야? 촌스럽게. 꼭 바다 다녀왔다는 티 내려는 것처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렇죠? 성현 씨? 나 티 많이 나? 바다 다녀온 거. 야, 눈치 엄청 빠르네. 너도 좀 까만 것 같은데. 가려운 건 좀 괜찮아? 아, 가렵지. 알았어. 난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 일이 많아? 벌써 야근을? 아마도. 빨리 일하자. 그래. 너도 일 열심히 해. 오전 시간이 대충 지나가고 점심을 먹은 직후에는 나른하다. 오늘 다혜가 야근하면 올 때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그동안 못 보고 밀린 탑춘이나 봐야지. 이야, 저기 분위기 살벌하네. 뭔 일이에요? 저기 아트팀 여자들 말이야. 어휴, 난 저기선 일 못하겠다 못하겠어. 뭐지? 가볼까? 난 복사를 하는 척 자리를 옮겼다. 저 고친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혜씨, 난타키 다혜씨가 정확한 고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에 실릴 예술작품 그리는 것도 아니고 게임 일러스트를 그리는 거니까 당연히 대포르메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뭐야? 하지만 신체 묘사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아, 다혜씨는 여자면서 여자 몸에 대해 몰라? 여자 몸에 대해 잘 모르는 남자도 아니고 가슴 굴곡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 말씀대로 신체에 대한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그래서요? 이 일러스트는 제 몸을 직접 찍어서 보고 그렸어요. 네? 그게 말이... 씨발...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가슴만 좀 줄여봐요. 부족한 부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 다혜씨! 아, 네! 가슴이 큰 가슴만 있어요? 작은 건 가슴 아니야? 그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작은 가슴도 큰 가슴만 그릴 거예요? 왠지 울분에 찬 듯한. 네, 공부해서 금방 배우겠습니다. 여기 학원 아니에요. 이제 이래요. 그렇구만.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분명 다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어? 무슨 일이야? 아니 형, 나 궁금해서. 뭐가? 아까 천수연이 다해를 엄청 갈구는 거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왜 그러는 걸까? 내가? 그래, 다혜 들어오고 나서 천수형 기세 다 꺾였잖아. 천수형 같은 애들 말이야, 젊고 어릴 때는 그냥 대충 웃어주면 남자들 다 거기 넘어가서 일 편하게 하고 개발팀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근데 이제 다혜씨 들어와서 남자 직원들 관심 다 거기로 갔는데 기분이 좋겠냐? 그래도 처음엔 잘 지냈잖아. 처음부터 적으로 돌리려던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애를 두고 싶었겠지. 야, 근데 다른 남자 직원들 다 저렇게 눈 돌아가 있는 거 보는데 천수연 그 욕심 많은 성격에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냐? 야, 근데 이 게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원석이 형이야. 거의 제갈공명이야. 없잖아, 명분이. 저런 애들이 또 뭐 안 걸리게 교묘하게 저런다고. 다 알고 있어 그냥. 잘 버티고 적응해야지. 어쩌겠냐? 이게 사회인데. 야, 기싸움이랑 영역 다툼 끝나면 잠잠해질 거야. 대단하다 진짜. 원석이 형 진짜. 야, 고민을 해결하려고 원석이 형이랑 전화했는데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졌다. 괜히 다혜한테 회사를 추천했나 싶기도 하고 분명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천시안이랑 얘기를 해볼까? 아니야, 그러면 더 후회하지 않을까? 그나저나 다혜는 왜 이렇게 늦지? 연락도 안 받고. 어, 왔다. 아, 피곤해. 왜 이렇게 늦었어? 이준혁 팀장님이 자기도 집 가는 방향이 여기라고 따라오더라고. 집 앞에 따라와서는 고백 비슷하게 하길래.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했어. 그거 혹시 설마 이준혁 팀장님 자기냐고 물어보던데? 자기가 니겠니? 아니라고 말하고 돌려보내느라고 늦었어. 그냥 잘 들어왔어? 엄청 끈질기게 말해서 힘들었지. 응, 그러진 않았어. 야, 너한테 차였다니까 웃긴다. 야, 나는 지금 솔직히 좀 무섭단 말이야. 야, 너 놀릴 거야? 난 회사 혹시 문제 생길까봐 걱정돼. 너무 걱정하지 마. 부서가 다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말도 안 되지. 아유, 생길 거 같은데 무슨 일이? 그렇겠지? 이준엽 팀장이 좀 치졸하긴 해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 에휴, 나는 그림 연습 그 좀 하다가 잘래. 안 돼. 아까도 혼났단 말이야. 야, 그게 네 잘못이냐? 응? 아까 그걸 봤다고 말할 순 없으니까. 아니, 잘 그린다고 네 그림이 잘못됐겠냐? 아니야, 아직 배울 게 많아. 야, 야, 디테일하게 분석했네. 난 그림 연습을 하는 다혜에게 다가가 다혜의 어깨에 알로에 젤을 발라주었다. 불 꺼진 낯선 집에 혼자라니 반지하네요. 폭우가 엄청 왔고 결국 다 잃었다. 괜찮아, 익숙해. 아, 다 잃은 건 아니지. 트북이랑 다이어리는 구했으니까. 권성현 파이터 이렇게 만나다니 조금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데 오늘은 내가 그냥 불쌍하게 보였던 거겠지? 그 첫날 만났을 때 일기를 썼구나. 야, 거의 두 달째다. 56일. 우리 걱정과는 다르게 며칠 동안 별일은 없었다. 이준엽 팀장은 말수가 줄긴 했지만 오히려 거의 매일 야근도 하고 일에 몰두하는 듯하다. 실연의 아픔을 일로 푸는 건지 왠지 측은하기도 한걸. 다혜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끄적이며 물었다. 성현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들어오고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어? 갑자기 왜? 아니, 수현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회사 분위기가 좀 바뀌었대. 그래서 진짜로 그런가 싶어서 수현님한테 물어봤거든.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안 좋은 쪽인지. 뭐라고 해? 글쎄요.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기저기 일 생기는 사람. 다혜 씨는 꼭 그런 사람 같아. 너랑 같이 있으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긴 하지. 열심히 그리네. 이렇게 좋아하면서. 뭘 또 물어. 당연히 쌀먹했겠지. 만약에 쌀먹도 안 했으면? 어, 그건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지금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 인정도 받고 싶고 은근 또 승부욕도 생기는 것 같고. 하긴 최초 말렙찍던 승부욕이 어디 가겠냐. 처음으로 생긴 꿈 같은 거? 그림 그리는 게? 아, 처음 생긴 꿈은 아니고 처음으로 잘해보고 싶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 아니다.
처음으로 잘해보고 싶었던 건 빌리언 사과니까. 뭐 잘하고 싶단 얘기네. 나 꼭 잘해서 도움되고 싶어. 선윤이 너도 이 회사 아니면 갈 데 없잖아. 나도 그렇긴 해. 빌리언 사과와 운명성 공동체제. 야 성윤아. 야 이거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불안합니다. 이상한데. 야 다혜씨 말이야. 직감적으로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서 통화음 소리를 최대한 줄였다. 왜? 누가 제보를 하나 했는데 직원 중에 대량의 현금 거래를 한 내역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산 것도 아니고 판매를 했다는 거지. 어. 다혜씨 말이야 김폭달. 아니 다들 게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이디 어떻게 알지? 저는 서버 최초 만렙 프리스트도.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절차가 있으니까 당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어도 내일 출근하면 다혜씨한테 물어봐야 해. 야 이거 맞잖아. 어떻게 되긴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도 수습 기간이고 지켜주긴 어려워. 게다가 요즘 저 옆 동네에서 빵댕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직원 권한 남용한 것 때문에 문제돼서 여러... 누가 그런지 알아? 다른 도메인으로 보낸 메일인데 주인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다혜씨 너무 충격 안 받게 잘 얘기해줘. 다혜가 뭔가를 직감했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느낌상은 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계정이 이제 현금 거래를 많이 했을 거니까 이게 허용되는 게임도 있는데 허용 안 되는 게임도 있긴 하니까. 낯선 집에서 2일째다.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불쌍했는지 날 두고 다른 데 가버렸다. 그날이네? 민폐 덩어리 침대는 버릇 못 버렸네. 57일째 이제 난리 났네. 잘 넘어가기를 바랄 수밖에. 걱정이 많이 됐지만 종일 다혜를 볼 순 없었다. 그렇다고 다혜를 찾아다니거나 먼저 연락을 하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서 일단 집에 와서 기다리기로 했다. 성현아. 어떻게 됐어? 성현이 네가 말해준 대로. 어제 원석이 형과 전화를 한 이후 방법을 계속 고민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자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무슨 일인데? 너 쌀먹하던 거 있잖아. 그게 약간 위반이잖아. 응. 그걸 회사에서 알아? 역시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나봐.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일단 우린 직원이니까 지금은 안 하더라도 어. 내 생각에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입사할 때 너 아이디 따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네 계정도 아니잖아? 아 그거는 맞네? 오빠 아이디니까? 아는 오빠 계정이니까. 너만 아니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남들이 봤을 땐 너랑 관계없는 계정이잖아? 성현이 네가 말해준 대로 게임 계정이랑 아이디 물어보길래 계정도 없고 아이디도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일하러 가라던데? 아 정말? 사실 아이디어가 생각난 다음에 원석이 형한테 물어봤다. 그러니까 원석이 형은 좋은 생각이라며. 야 역시 원석이 형. 갓석이 형. 이름 바꿔야 돼. 갓석이 형으로 그냥.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아 응. 집에 가는 길이야. 떡볶이 먹자. 정말? 돈까스 안 먹고? 아니 떡볶이를
다혜는 먹고 권성현은 돈가스를 먹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같은 메뉴를 먹는 거예요? 아싸. 그럼 내가 이상하네. 차림게. 4인분 맞지? 당연하지. 알았어. 금방 갈게. 빌리언 사과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이준엽 같은 마인드의 직원이 가득한 내러티브 게임즈. 그게 큰 도움이 됐다. 다혜의 말을 빌리자면 어차피 면접할 때 게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게임을 안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분위기니까 게임하는 계정이 없다고 말해도 이상한 게 아니다. 다혜에게 뭐라 할 명분도 없고 적어도 인사팀 입장에선. 밤 됐어.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는다. 어 뭐지? 이거 뭐야? 어 근데 좀 불안해. 다혜가 서 있었다. 어? 다혜야. 뭐지? 저기. 설마. 권성현? 너니? 장미꽃다발 이 새끼가 진짜 미친 새끼인가? 집에 들어가? 씻고 자자고? 여태했다. 설마 둘이 같이 살아요? 그게 아 이제 알겠네. 오해요. 이건 또 재밌냐? 야 너네 재밌어?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당신들 기대해. 기대해 진짜. 어떻게 하루하루가 이러냐. 나 잘못했어? 아니야 뭐 네가 잘못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혜씨 요즘 힘든 일 없어?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던가? 그런 건 없어요. 응? 아직 얘기가 안 됐나? 네? 아니 오늘 인사팀이랑 얘기한 거 없어요? 그걸 팀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회사 좁아서 다 알죠. 특히나 내 위치 정도 되면. 지금 곤란한 상황일 텐데. 그렇죠? 아 얘가 찔렀구나. 곤란한 상황이요? 맞지? 저 근데 정말 아무 일도. 괜찮아요.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털어놔봐요. 가뜩이나 다혜씨 아직 수습기간이잖아요. 수습기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정식 채용도 힘들텐데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 장미. 이게 마음은 감사한데 제가 꽃 선물은 조금 그래서요. 어허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오늘 힘든 하루였을 텐데 다혜씨 게임 진짜 많이 했더라. 이런 조신한 얼굴에서 어떻게 그런 재밌는 아이디를 쓸 수 있어? 무슨 말씀을... 김폭달 맞죠? 다혜씨 네? 아... 그게... 그리고... 회사에 알고 있던 사람 있었죠? 골드를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되려나? 이제 겨우 자리 잡은 것 같던데. 저... 게임 아이디 없어요. 뭐라고요? 그때 회식에서 분명 프리스트. 제가 해보고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여서. 아 그래요? 제가 너무 늦어서요. 이만 가봐도 될까요? 아 근데 망했어. 완전히. 이거 가져가요. 그럼 그때 보내줄 테니까. 다혜야 빨리 집에 들어가자. 씻고 자야지. 이런 말을 해버렸으니 그냥 꽃다발 주려던 것 같았어. 정말 그냥 좀 기다렸으면 됐는데. 그냥 회사 옮기자. 아이 뭔 씨. 그래 회사 사람들이 우리 같이 사는 거 알게 되면 뭐라고 해? 그러면 사귄다고 하면 되지. 어?
알던 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집 침수돼서 잠깐 같이 산다고 못하고 그러면 그냥 회사 들어와서 알게 됐고 눈 맞았다고 하지 뭐 제일 자연스럽잖아. 그래도 괜찮아? 전수현이 그랬었어. 원래 주니어 레벨끼리는 뒤에서 몰래 만나고 그러다 들키고 그런다고. 게임 회사에서는 흔한 일일 거야. 좀 걱정하지 마. 성현아, 있잖아. 내가 김폭달인 거 사람들이 알면 나 회사 잘려? 그걸로는 문제 없어. 그러면 현금 거래한 게 문제 되는 거야? 약간 일반이니까. 근데 지난 얘기잖아.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성현아, 너한테는 일이 소중하다고 했지? 일은 소중하지. 혹시 회사에서 뭐라 하면 월급만 받고 조용히 다녀야지. 설마 자르기야 하겠어? 그리고 진짜 만약에 너 잘못되면 계속 우리 집에서 지내자. 새로운 회사 찾을 때까지. 나라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다. 내가 불안해하면 더 불안해할까봐 센 척했지만 나도 아직은 내 몸 제대로 관수 못하는 주니어인걸? 그리고 이준엽 팀장 오늘은 졸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선 넘는 짓 하겠어? 문제 생기면 갓석이 형이 또 알려주겠지.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현실도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온라인에서만 재밌었는데 나 왜 행복하지? 너무 어색하다 이 감정. 집에 가기 싫다. 집수리가 늦게 되면 좋겠다. 원석 이걸 어떻게 파회해야 하나? 야 지금 거의 제갈량이야. 원석이 형 혼자 고생하고 있어. 64일째 와. 아이 뭐야 몇 시야? 아. 갓석이 형? 야 권성현. 맞네. 뭔 일이야? 너 당장 회사 와. 야 이거 좀 이유는 묻지 말고 최대한 빨리. 야 이거 난리 났다. 진짜 난리 났다. 야 너 블라인드 봤어? 아 블라인드 게시판 익명 게시판.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이거 봐봐. 야 역시 원석이 형 다 보고 있어. 블라인드 게시판까지 하나하나 다 본다. 야 제목 고발합니다. 저희 몇 달째 인력 충원도 없고 채용 공고도 없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채용 공고가 전혀 없었는데 들어온 직원이 있습니다. 제트스타에 원래 오기로 했던 달냥냥이란 유명 코스프레어가 아니라 직원이 될 사람이 코스프레라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것도 분명 회사 돈이 지급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 직원이 제트스타 담당자와 같은 집에 사는 거 우연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나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썩은 회사였습니까? 이게 네 얘기지? 아는데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너랑 다혜 씨 얘기지? 형 이거나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아닌 거 알잖아. 그래 네 얘기인 것도 알고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도 알아. 너 믿어 믿는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형이 아니까 형이 말해주면 안 돼? 사실 아니라고. 그치 이거는 선 넘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준엽 그 자식이 쓴 거야 이거. 형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난 어제 있었던 일을 원석이 형에게 얘기해 주었다. 성현아 이준엽 그 개 자식이 꼬시려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복하는 거라고. 그래 성현아 그렇다고 치자. 아니 그랬을 거야. 이준엽이면 그럴 사람이지. 근데 이 글을 이준엽이 썼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 너도 알잖아 블라인드 익명 앱인 거. 이준엽이 다혜한테 들이댄 건 그건 문제되는 거 아니야? 둘 사이에 무슨 스킨십이라도 있었어? 그건 명분이 없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엽이 이 글을 썼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래서 달라질 게 야, 없어. 야, 갓석이 형 마저 지금 해결책이 없다. 동료들한테 욕은 좀 먹겠지. 졸렬한 새끼라고. 근데 넌 다혜 씨 코스프레 할 때 돈 받았어? 다혜 씨 돈 받고 코스프레 한 거냐고. 그건 갑자기 대행사에서 다혜 씨 이력서 넣은 거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 경영진이랑 인사팀에서는 대충 잘 넘어가긴 했어도 다혜 씨 거로 알고 있는 캐릭터랑 네 캐릭터랑 연결된 거 직원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그것도 우연이라고 설명할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겠다. 일단 PD님이 인사 최종 결정권자니까 PD님이랑 얘기해보고 다혜 씨랑도 얘기해야지. 다혜 씨는 회사 다닐만 하대? 원석이 형과 대화를 끝내고 회사를 나와 걷기 시작했다. 다혜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카톡을 보자마자 연락을 해달라고 남겨놨다. 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이준엽, 이 개자식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조용히 회사 잘 다니려는 애를 당장 따지고 싶지만 오늘따라 이 자식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다들 재밌는 일 했나봐. 새끼 회사 끝나고 나면 돌로 머리 찍는 거 나다. 왜 그랬어요? 왜? 뭐야? 왜 이래? 블라인드에 글 쓴 거 팀장이죠? 나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아, 뭐 재밌는 글이라도 올라왔나 봐. 아, 너가 같이 사네 마네 뭐 그런 말이라도 있었나 보네. Fuck. 뭐? 그냥 조용히 회사 다니겠다는 애한테 무슨 짓이야 이게. 뭐? 시발? 야, 아니 당신 지금 나한테 욕했어? 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먹을 쥐고 소리쳤다. 이 개새!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 야, 어떡하냐? 다혜는 어떻게 됐어? 야, 지금 다혜 씨가 중요하냐? 아까 보니까 PD님도 있던데. 다혜 씨가 잘 얘기했어. 너한테 피해 안 가게 똑똑하더라. 어떻게 얘기한 거야? 회사는 자기가 욕심나서 그냥 한번 찔러본 거라고 했고, 그리고 어제 이준엽이랑 있었던 일도 다 얘기했어. 내가 보기에도 다혜 씨 선택이 최선이었다. 그만 다혜 씨가 해. 이미 결정했더라. 그만두기로. 수습이잖아. 다혜 씨는 잘잘못을 떠나서 잡음 만드는 사람을 회사에 남길 순 없어. 그게 회사 입장이야. 그리고 이미 다혜 씨가 결정했더라. 그만두기로. 이해합니다, 갓석이 형. PD님은 그냥 없던 일로 지나가자고 하셨어. 회사 차원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을 거야. 너한테도 피해 없을 거고. PD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아트팀이 다혜 씨 필요 없다고 하는데 PD님 생각이 그러셔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명분이 없어. 너도 알잖아. 지금 개발자 구하기 힘든 거. 게다가 8년째 저 자리에 있는 개발자 갑자기 내보내는 건 어떤 회사도 못해. 아니, 하다못해 내가 잘리는 게 맞잖아. 회사 사람들 하나씩 다 붙잡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도 너 아까 이준엽한테 개질을 한 것 때문에 회사 사람들은 블라인드에 이준엽이 글 썼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개발팀이랑 일하는 게 좀 껄끄럽겠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냥 다들 없던 일인 것처럼 잊을 거야. 야, 그렇긴 하지. 안 좋은 감정은 좀 남겠지만 그때까지만 좀 버텨라. 난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로 뛰어들어갔다. 야, 어디 가? 곧장 아트팀 자리로 갔다. 깨끗하게 정리된 다혜의 자리. 다혜 씨 보러 왔어요? 다혜 어디 있어요? 성현 씨, 잠깐 얘기할까? 다혜 어딨냐니까요? 퇴근했을 거예요. 자리 정리도 끝났는데. 난 천수현의 말을 듣자마자 계속 연락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야, 전화 안 받겠지. 집에도 없고.
다이가 없다. 집이 낯설다. 집을 둘러보니 다이의 노트북과 태블릿이 없다. 설마 하는 마음에 집을 뒤져보았다. 내가 다이에게 주었던 옷이며 선물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다. 마치 그날의 다이만 사라진 것처럼. 6살 이모 언니? 이게 뭐지? 뭘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느낌상. 일주일이 지났다. 원석이 형과 PD님의 배려로 회사에 연차를 냈고 내일부터는 다시 출근을 해야 한다. 밖을 보니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마치 한여름밤 잠깐의 환상이었다는 듯 다혜는 그렇게 사라졌다. 연락도 되지 않고 전화는 꺼져있다. 말도 없이. 첫날엔 정신없이 다혜를 찾아다녔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혜가 충격이 너무 커서 잠깐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란 생각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다혜의 반지하 집에도 갔었지만 방을 뺐다고 했다. 근데 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회사 하나 잘렸다고 이 정도 충격인가? 좀 오버인 것 같아. 부엌으로 향했다. 다혜가 라면을 끓여준다는 게 바로 어제 같은데. 식탁을 세팅하며 무심코 젓가락 4개를 집어왔다. 어디 간다면 간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몸을 던진 듯 소파에 앉았다. 이유는 모르지만 다혜는 항상 소파에 같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다.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에 여기가 다혜의 자리였다. 그리고 우리 같은 냄새나. 같은 샴푸 쓰고 같은 바디워시 쓰고 같은 세제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내 향기였는지 다의 향기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향기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원래 집이 이렇게 넓었나? 물건이 많아졌는데도 집이 너무 넓어 보였다. 원래 집이 이렇게 조용했나? 컴퓨터를 켰다. 그날 이후 매일 빌리언 사과에 들어와 봤지만 현재 접속하고 있지 않은 유저입니다. 김폭달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 게임 친구 김폭달. 나와 김폭달이 8년간 함께했던 빌리언 사과. 우리가 그렇게 즐기던 이곳이. 뭐 재밌는 글이라도 올라왔나 봐. 너가 같이 사네 마네 뭐 그런 말이라도 있었나 보네. 그런 새끼들 손에 만들어졌더니 이렇게나 썩은 곳이었다니. 난 게임을 끄려다가 혹시나 해서 다시 친구창을 열어봤다. 역시나 오프라인 상태인 김폭달. 오늘은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잠깐 나가서 술이라도 마시고 와야지. 옷을 갈아입으러 다혜의 방에 향했다. 옷장 속에는 여전히 다혜의 옷들이 가득했다. 고마워. 옷 사줘서. 잘 입을게. 고마워. 정말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이뻐 보여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울 속 내가 이뻐 보인다고.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지. 왜 이렇게 다 남겨놓고. 사탕. 야, 너니까 주는 거야. 아 설마 홍삼맛 캔디? 역시 아직 안 먹었군. 그래 먹기 힘들긴 해. 집을 나와 캔 맥주를 하나 들고 걸었다. 내일 출근할 수 있을까? 다혜를 찾아다니며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 정리를 확실하게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빌리언 사과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 그래. 내일부터 출근이지? 어떻게 좀 잘 쉬었냐? 어. 잘 털어내고 다시 열심히 해야지. 형 나 이제 그만둘까 봐. 다시 다닐 마음이 아니네. 야,
막막해도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되겠지. 근데 도저히 안 되겠네. 회사 사람들 때문에 그래? 아니면 다혜 씨 때문에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어느 쪽이든 한두 달이면 다 잊혀질 거야. 나 봐서 딱 두 달만 참고 더 다녀보자. 지금 그만두기엔 너무 아깝잖아. 크, 냉정해. 너무 힘들면 이성적이야. 다시 돌아올까? 나도 알고 있다. 이제는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다혜 안 돌아오겠지? 많이 힘드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너한테 다혜 씨는 뭐였냐? 친구였어? 어. 성현아, 너랑 나도 친구잖아. 근데 너 나랑 몇 달 아니면 몇 년 연락 안 돼서 너 힘들었냐? 친구는 그런 거야. 그냥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것처럼 반갑고, 또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은 좀 하겠지만 그렇다고 슬프거나 괴롭진 않잖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 슬프고 괴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고. 나라는 존재 뭐지? 가자. 어? 다혜를 찾는다. 호감도 100. 다혜를 찾는다. 기다린다. 자, 찾겠습니다. 호감도 100.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원석이 형은 나를 붙잡았고 면담에서도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언젠가 다혜를 만나도 온전히 마주볼 자신이 없을 것 같다. 다혜와 같이 살면서 불편한 순간들도 꽤 많았다. 화장실에 가거나 빨래를 할 때도 신경이 쓰였고, 평소처럼 씻지도 않고 컴퓨터도 못했다.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옷을 입고 있어야 했다. 난 그런 순간들이 불편했다. 분명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다혜가 있어서 불편했던 것들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순간들이 없는 게 더 싫다. 우리 집 어느 공간을 가도 아직 다혜의 기억은 있어서, 우리 집은 다혜가 없어서 완벽하지 않다. 이 공간엔 다혜가 필요하다. 이 공간은 편하지 않다. 난 여기서 편히 쉴 수 없다. 다혜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기로 했다. 김폭달이 아닌 박다혜와 함께했던 시간을. 한번 돌아보는구나. 날씨 좋네. 만약에 한 10년? 10년 후에도 결혼 못하면 나랑 같이 살래? 오늘도 결혼식이 있는지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다혜랑 내가 결혼했다면 이런 풍경일까 싶다. 각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이고, 그 사이에 섞여서 인사를 나누고 인사를 드리고. 다혜 쪽엔 어떤 사람들이 올까? 다혜의 지인이라 해봐야 그나마 연결되었던 다혜의 집주인 아주머니 정도? 아니다, 있다. 한 명이. 그냥 이 청첩장만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반주희. 야, 이건 언제 가져왔냐? 그럼 이제 청첩장은 필요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청첩장에. 여보세요? 야. 다행히 주인님은 날 기억해 주었고, 꽤 긴 시간이었지만 내 얘기를 들어 주었다. 다혜는 좋은 아이였어요. 아니, 뭐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저도 다혜가 어딨는지 알고 싶지만 저한테도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잠깐이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저기. 네? 이건 제 짐작이지만 다이가 갈 만한 곳을 알 것 같아서요. 아, 정말요? 네. 아마 다이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반지하엔 없었는데.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 보육원에 한번 가봐요. 아, 다이랑 제가 만난 곳이에요. 보육원? 어, 모르셨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걸 왜 이제서야 알게 됐지? 그것도 다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제가 아는 다이라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다이가 아니라 다이의 모습을 보고 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설픈 마음들은 진심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이는 그런 마음이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손 내밀어주고 고마운 사람들이 다이 때문에 힘들고 다치는 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다이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던 애가 성현님을 데려온 거 보고 분명 성현님이 다이에게 좋은 사람이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 혹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이 금방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잖아요. 야... 다이에게도 그런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모두에게는 쉴 곳이 필요하다. 거기가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다. 지칠 때, 힘들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하는 사람을. 한 번도 아빠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어요. 궁금했지만 굳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빠 얘기가 나오면 엄마 표정이 좋지 않았으니까. 다의 입장인 건가? 길 건널 땐 어떻게 해요? 엄마 손 꼭 잡고 손들기.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졌어요. 엄마가 날 안아주었는데. 와, 이런 비극적인. 눈을 뜨니 병원이었죠. 날 데려간 건 이모였어요. 이모, 저 악기 사야 해요. 무슨 악기? 준비물이에요. 멜로디언, 피아노 같은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일단 잘까? 네. 아니, 고리의 기억이 너무 힘든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그래도 저 불쌍한 애를 어떻게 해? 나도 요즘 힘들어. 퇴근하고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잖아. 이거 목소리가 이준엽 PD 아니세요? 그렇다고 이거 이준엽 PD님 아니... 다음날엔 학교에 안 갔어요. 그리고 집에도.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이었어요. 사탕을 샀는데 2일만에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모 집에 돌아왔어요. 문 뒤에서 행복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죠. 웃음소리는 내가 없으니까 들렸어요. 그래서 혼자 그럼 간 거야? 아, 보육원에 갔어요. 근처로 전학을 갔는데 아마 새로운 담임이 반장한테 말했나봐요. 내가 부모님이 없는 고아인걸요. 다들 날 피했지만 그래도 내 작은 절 지켜줬어요. 오래 가진 않았지만요. 다른 친구들이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건지 알겠다. 딱 느낌 온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했던 건 나를 지켜주던 사람들을 떠난 거였어요. 내가 그래도 마음 편한 곳은 있었죠.
여긴 다 나 같은 사람들이었고 보육원 나랑 놀아주고 게임도 시켜줬거든요. 어 뭐야, 누구도 걸어본 적 없는 당신만의 여정 빌리언 사가.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주희 씨가 알려준 곳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불이 다 꺼져 있다. 아 이거 약간 나 눈물 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참아야겠지? 아 몰입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단 한 사람. 다혜야! 권성현? 대체 어떻게... 내가 널 모르겠냐. 나란히 앉았다. 그러고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다. 왜 찾아왔냐? 가자. 난 여기 있을래. 같이 가자 집에. 나 불쌍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 불쌍해한다고 생각해? 내가 불쌍해서 나 데려간 거였잖아. 처음엔 불쌍해 보였지. 김폭달은 내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었고. 지금도 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잖아. 지금은 달라 그때랑. 그때랑 똑같은데 뭐가 달라? 이젠 너의 의미가 달라 나한테. 넌 그동안 어땠어? 난 너무 힘들더라. 네가 힘든 거 나 때문이니까. 너 때문에 힘든 건 맞아. 정말 힘들었지. 너도 내가 없어야 더 행복할 거야. 너는 내가 없어서 행복했니? 지켜보는 것보단 나으니까. 나도 네가 나 불쌍해서 같이 있어준 거 알아. 근데 너는 권성현 너랑은 괜찮을 줄 알았어. 아니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는데 욕심나더라. 근데 나 때문에 네가... 너는 몰라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도 더 행복하고 싶었고 나도 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근데 나 때문에 상처 입는 거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해줘서 지켜만 봐야 되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아? 얼마나 행복했는데. 다혜가 날 밀어냈다. 이렇게 될까봐 지금처럼 지금 내가 너무 비참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왔잖아. 손 잡아주려고. 나 때문이니까 달래줄 사람도 나밖에 없잖아. 내가 힘들 때 네가 생각나고 필요했어. 나 때문에 다들 다치고 힘들어하고 결국엔 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손을 잡았다. 미안해, 먼저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나 이젠 어설프게 동정받고 싶지 않아. 겨우 마음 먹었는데 왜 찾아왔냐? 왜 찾아와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너도 나한테 계속 상처 입고 필요 없어지면 나 버릴 거잖아. 나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야. 다혜야 아니야. 어? 왜 힘든지 몰랐어. 난 그냥 편한 친구 사이의 감정인 줄 알았는데 너의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때 알겠더라고.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시 너도 나 떠나고 힘들었니? 나는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나도 행복하고 싶었는데. 다혜야 난 네가 없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야 그냥 말하네. 나는 너 좋아해. 이게 내 감정이야. 만약 너도 힘들었으면 너도 나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자 같이.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상처 주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 너한텐 말 못했지만 불편하기도 했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누군가랑 같이 지낸다는 게 처음에 너무 신경 쓰였는데 그냥 너랑 지낸 시간들이 쌓이니까 우리 집은 너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곳이 되었더라고. 어떻게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겠어? 가끔은 서로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지. 이게 당연하잖아. 중요한 건 내가 힘들 때 네가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네가 힘들 땐 내가 네 옆에서 지켜줄게. 마치 마음속 우울한 얘기를 대신하고 싶은 것처럼 다혜는 내 품에 안겨 더 울었다. 10년! 10년 못 기다렸네. 뭐야? 무슨 뜻이야? 10년 후에도 서로 아무도 곁에 없으면 같이 살기로 했잖아. 나는 너한테... 뭐야?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동거인이니까 나는 친구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지만 근데 있잖아, 나는 만약에 너 나 떠나서 힘들었다면 이젠 김폭달 너 나랑 친구하지 말고 아, 내 여자친구 박다혜 하자. 아 순간 현타가 온다 씨.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제 가자. 너랑 내가 같이 사는 우리 집에. 다혜가 아주 조금 끄덕였다. 얘기해줘 네 마음. 가고 싶어 나도. 너랑 우리 집에. 현타가 온다. 다음 스토리 뭐야? 크리스마스 이브. 야, 게임도 딱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맞췄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쉽진 않았다. 잠깐은 우리들의 생계가 위험했지만 고민이 오래가진 않았다. 다혜는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고, 봐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서. 난 취업이 될 때까지 알바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다혜가 공부나 하라며 뒷바라지를 줬다. 권성현 진짜 미련하다. 내가 괜찮다고 했었잖아. 내가 처음부터 안 참았으면 모를까. 이왕 참은 거 끝까지 참아야지. 사람 몸이며 마음이며 다 달아오르게 해놓고 뭐?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뭔 말이야 이거? 뭔 말이야? 그리고 이런 데는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크리스마스라 예약도 안 됐을 텐데. 그냥 내 여자친구랑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알아봤지. 다혜의 침대에서 우리의 첫 키스를 했다. 그날 이후 쭉 다혜와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썼다. 성인 남녀와 같은 침대를 쓰니 우리에게는 꽤 잦은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서로에게 처음이니 왠지 꼭 기념할 수 있는 날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게임 접속 안 한 새끼들 다 하고 있는 거잖아. 나도 할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뭘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아무것도. 와인 마실까? 그래. 나 너랑 지내면서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나 다른 사람이랑은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근데 왜 이 게임 하면 할수록 자꾸 현타가 오죠? 너랑은 하루 종일 붙어있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갑자기. 할 얘기가 생긴다? 우리 빌리언 사과할 때도 그랬잖아. 그치? 이거 끝나고 로라로 가야지. 회사 나온 거 후회 안 해? 미드 특패나 하러 가야겠다. 빅토로 할까? 후회가 아주 없었다면 거짓말이야.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할 것 같아. 우리 요트위에서 했던 얘기 기억해? 다른 게임에도 우리 같이 하기로 했었잖아. 놀아자 같이. 아 맞아 그랬었어. 그 약속 되게 잘 지키고 있네. 앞으로도 계속 뭐든 나랑 같이 할 거지? 그래 내가 아니라 권성현 이 새끼가 하겠지. 어느덧 와인 한 병이 더 비어갈 때쯤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추었다. 아 어? 아 미안해 불 다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
불 조금만 켤까? 그래, 알겠어. 이 정도 수위? 너무 많이 보지 마. 부끄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검열로 보면은 다 보인다라는 거겠죠? 아니, 그래도 오늘은 다르잖아. 난 부끄러워하는 다이를 어루만졌다. 성현아. 내가 아니라 성현이가. 뭐 이거?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음성입니다. 이게 뭔 미친 소리야 갑자기. 다의 말에 내가 조금 물러나자 다혜는 내 팔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었다.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텍스트입니다. 다혜를 침대에 눕혔고 다혜의 얼굴엔 조금씩 빨갛게 물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하시겠다. 어?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텍스트입니다. 부드러운 가슴에 키스를 하는 나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하는 다혜의 숨소리가 조금씩 빨라졌다. 성현아.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텍스트입니다.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음성입니다. 야, 괜찮아? 소리가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스트리밍 모드에선 지원되지 않는 음성입니다. 많이 아파? 스트리밍 모드에선 지원되지 않는 음성입니다. 야, 말을 해야지. 스트리밍 모드에선 지원되지 않는 텍스트입니다. 스트리밍 모드에선 지원되지 않는 음성입니다. 다혜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모지안택 스모지안음 스모지안음. 내가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내몰으시자 그제야 쿵쿵거리는 다의 심장소리가 들려왔다. 터질 것 같은 심장소리는 잦아들면서 만족감과 함께 깊은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와 다의는 같은 것을 느끼며 서로를 끌어안은 채 아직 꺼지지 않은 체온 속에 잠이 빠져들었다. 근데 이게 차라리 나 저게 만약에 필터링 없이 들었잖아? 그러면 더 현타가 와요. 엿같아가지고. 다음 스토리. 메리 크리스마스 당일. 잠에서 깼다. 지금 몇 시지?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니까 지금은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10시. 커튼 때문에 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아, 조식 먹어야 하는데. 다혜는 아직도 곤히 잠들어 있다. 내가 봤을 때 미검열은 이거 아예 없을 것 같아. 속옷이 이 게임 수위가 좀 높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성현씨,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있나요? 설마 PD님? 목소리가 저요? PD잖아. 빌리 연사가 PD. 그치. 아,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지? 아, 그래요. 이제 결정나서요. 최대한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연휴에 전화드렸네요. 빌리언 사과를 전면 리뉴얼하고 새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빌리언 사과를 사랑하는 사람, 빌리언 사과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기존 개발팀은 어떻게 되나요? 빌리언 사과 리부트를 알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빌리언 사과의 서비스는 곧 종료하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 그분도 아직... 야, 같이 가는 거야? 누구야? 이 시간에? 기억나? 우리 그때 그... 고양이 사당 앞에서 있었던 일? 갑자기? 크리스마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때 무슨 소원을 빌었는데? 너랑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나랑 같이 일할 수 있으면 회사 옮길 거야? 다혜야. 응? 이러다가 스트리밍 모드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음성이랑 텍스트는 나왔는데 이미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때 무슨 소원 빌었어? 나는 뭐지? 나에게 먼저 내밀어주는 그 손이. 가자 우리 집에. 너이길 바랬어. 과거네요. 반주이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가장 잘한 게 내가 떠난 건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야. 고마워. 자 보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반주희. 그리고 얘는 누구야? 내 손 잡아줘서 사랑해 많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새드 엔딩은 안 볼게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해피 엔딩만 보고 끝내는 걸로. 나 이거 엔딩보다 눈물 날 것 같다 했다고요? 근데 러브 딜리버리 엔딩은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 진짜로. 러브 인 로그인. 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러브 인 로그인이었고요. 전 롤에 로그인하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